있다. 네. 자, 뭐, 유명하다는 이런 해독 방법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역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무리하게 하는 해독요법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겠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거창한 해독 방법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내 몸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납수운 카드뮴 같은 중금속, 체내에 쌓이면 만성피로, 신경염,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 네 가지 생활습관 배워볼까요? 첫 번째 습관, 채소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라. 중금속 배출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채소와 과일에 많은데요. 하지만 농약으로 인한 중금속이 채소, 과일에 있을 수 있으니 깨끗하게 씻어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 생선 고를 때는 작은 생선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분이 많아 밥상의 단골 메뉴인 생선. 참치나 연어같이 크기가 큰 생선의 경우 최종 포식자이기 때문에 중금속이 쌓이기 쉬운데요. 되도록 작은 생선을 선택하고 손질할 때 지느러미 내장을 자르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해줍니다. 세 번째 습관, 올바른 조리 도구를 사용하라. 흠집이 나거나 칠이 벗겨진 조리도구는 찌개의 짠 성분으로 인해 유해 성분이 나올 수 있으니 과감하게 버리고 비교적 안전한 스테인리스 냄비나 유리 냄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염도 산성식품을 가열, 조리할 때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알루미늄이 녹아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되도록 종이 포일을 사용하거나 프라이팬에 직접 조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 보관할 때 용기 선택이 중요하다. 찌개를 냄비에 담아 오랫동안 방치하면 중금속이 찌개에 녹아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봉한 통조림을 용기채 그대로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남은 통조림 내 음식물을 밀폐 보관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로 생활 속 중금속을 줄여보는 것 어떨까요? 작은 일부터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독 방법들을 이 두 분 교수님께서 베스트 3로 세 가지씩 한번 꼽아주셨다고 하는데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부터 좀 볼까요? 이 교수님이 추천하는 생활 속의 해독요법 세 가지 네. 직접 적어주셨군요. 자, 일단 첫 번째 글루타치온을 증강시켜라. 두 번째 운동은 30분, 사우나는 15분. 세 번째 물을 많이 먹어라. 아하,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송 교수님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유산균 효소를 먹어라. 두 번째 반신욕을 해라.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두 분 다 그 물 많이 먹으라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네요. 그렇네요. 물이 많이 좋은가 봐요. 아, 물을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네, 충분히 수분을 섭취를 하면은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독소들이 그만큼 쉽게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너도 나도 또 굉장히 물을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좋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물을 마시면 몸이 너무 붓는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기 전에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신장 질환이 있다든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두 분께서 이제 적어주신 것 중에 운동을 하고 뭐 사우나나 목욕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비슷하죠? 네. 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예,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는 땀을 통해서도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운동을 곁들이면 더욱더 좋은데요. 그 이유는 운동을 하게 될 때 말초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독을 더 이제 많이 배출시켜주고 이것을 땀으로써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해줄 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우나하고 운동을 좀 곁들여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시 한번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관심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자, 비슷한 방법들, 뭐, 물을 많이 먹어라, 또 운동을 해라, 이런 걸 살펴봤고, 이제는 좀 두 분이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덕철 교수님이 해독요법 첫 번째가 글루타치온을 증강시켜라? 글루타치온이 뭐예요? 네, 글루타치온은 우리 간 내에 들어있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 글루타치온이 많으면 질병도 예방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글루타치온을 많게 하는 방법은 채소나 야채를 먹게 되는 것인데 네. 익힌 거에서는 이것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날로 먹는 것이 좋겠고요.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생활습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글루타치온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루타치온. 네, 뭐, 과일과 채소를 좀 신선하게